오늘도 김문수 노동장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뭐 이분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부분이 자꾸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독도에 관한 그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현재 미룬 상태가 됩니다. 이 김문수 이 양반이 자꾸 안 좋은 부분이 자꾸 눈에 자꾸 띕니다. 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또 KBS 1라디오에 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에 MC 부분이 질문에 또 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합니다. 아이고, 예. 근데 뭐 국회의원 세번 하셨잖아요. 세번 해도 이거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었어 죽겠다고. 그리고 저도 좀 해보니까 이 예.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김문수 양반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고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나는 김문수 이 양반만 없으면 대한민국에 살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니, 정부를 운영을 하려면 국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가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건 뭐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된다. 뭐그 논리하고 완전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네요.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광화문에서의 그 장애 투쟁 또는 제야 투쟁. 당시에는 제야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것, 뭐 생각이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그 변함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슬했다, 뭐 정윤회하고 뭐 해가지고 정유라가 뭐 딸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막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럴듯하게 보도가 아, 그래서 됐었죠. 저는 제가 아는 박근혜하고 너무 다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뇌물 받을 사람도 아니고 네. 절대 뭐 깨끗하다면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몰아갈 수 있냐 이래서 제가 상당히 그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또 그때 감옥 갔지 않습니까? 네. 또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장도 4명이나 감옥 가고 이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삭발도 하고 뭐 농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외에서 하는 발언이 좀 셌죠. 네.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센 발언해서 되느냐 이런데, 그럼 뭐 그때 상황에서 제가 좀 대단히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방어가 힘들죠. 자, 이 양반 그 박근혜 그 탄핵할 때 그때 자신이 발언을 상당히 높게 이제 해가지고 현재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아 그때는 당시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수위가 좀 높았다, 그러나 현재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 그때 너무 이제 한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살짝 웃으면서 낮추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이제 탄핵에 보면은 뭐이 양반이 박근혜는 뭐 뇌물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엄청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대한민국 사법권에서 결정한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최고 기관이 그 사법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발언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탄핵된 게 아니에요. 이 김문수라는 이 양반이 지금 본질을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이게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탄핵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에서 특검법과 국정조사의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한 사건으로 맹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최순실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공무직을 맡은 대통령 아닌가요? 자신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을 최순실이라는 일반인한테 그것을 맡겨가지고 민간인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이 자신이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으로 취급돼가지고 탄핵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이제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그래서 국정농단이 된다.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양반 김문수 웃으면서 흐흐 하면서 이렇게 뭐 둥글시레하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다. 네.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큰 판결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힘이니까요.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하나의 확정된 힘이죠. 그러나 네. 그 문구 하나하나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여기 동의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질문하는데 네. 하나하나의 그 문구를 다 동의할 수도 없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고 네. 또 양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과하게 우리가 그분을 감옥에 보내고 4년 뭐 7개월인 감옥 살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네. 우리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 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최순실 이 민간인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대신 정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국정농단을 해도 그분을 감방에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 대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명박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거나 그리고 국민한테 피해가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감방을 가야 돼요. 뭐 어디 대통령이 어디 신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상식이에요. 네. 그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시다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이 없잖아요. 우선에 애도 없고 예. 저는 애도 있고 예. 또 제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는 사람이고 또 본인의 재산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 딸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객관적인 조건상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돈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런 주문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취지로 네.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된 게 사실이 그랬습니까? 물론 박근혜 탄핵될 때 좀 뉴스 언론이나 좀 과장된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파헤쳐가 들어가 보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이 사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박근혜가 정상 업무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 됐을 때 이 세월호가 이제 침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이제 그때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국가 재난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 박근혜가 그 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고 어디에 가 있었냐? 그 질문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그 정부 측에서 이 박근혜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내용을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 박근혜가 이 최순실하고 이제 연결이 됐다. 그래가 이제 국정농단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이 이제 울분이 터져가지고 이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 김문수 이 양반은 박근혜는 청렴결벽하다.
뇌물 같은 거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을 외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겁니다. 뇌물을 받아가 탄핵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돈이 많고 어느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가족이 없고 자기 혼자 사니까 그걸 왜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본질은 뇌물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고 최순실이 개입돼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그 야권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역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한 장관님의 그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일장기를 달고 싶었겠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가 없다가 보니까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해외에 나간다든지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그러면은 뭐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그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슬픈 식민지 그 아들의 아들 딸들의 슬픔 이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한일 합방 1900 아, 한일 협약에 의해서 합방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65년에는 1910년의 한일 합방 조약 자체도 무효다 이러니까 다 무효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소급해서 합의를 했지만 네. 그러나 그때 시대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었던 거죠. 그래서 송기정 선수는 애국자지만 그분을 일장기를 안 달고 뛸 수가 없었고 동아일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일장기를 떼버리니까 폐간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 양반 또 본질을 또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이 이 대한제국을 이렇게 무력으로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국제법으로 불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일본이 그 대한제국을 불법 점검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됐지만 그것이 일제 식민지가 없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한일 병합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910년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여기다 보면 강제로 체결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강제가 바로 군사적 무력으로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침탈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집행하겠다고 국제적 약속을 하면서 열강의 양해를 구한 것이기도 하였다. 자, 이때에 일제는 무력으로 일거에 한국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국제법상 한국의 항제와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합법적 형식을 취하여 완전 병탄을 집행할 준비가 절차가 이제 필요하게 됐다. 자, 여기 보면은 국제법상 한국의 항제와 정부의 이제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앞전에 보면 이 무력으로 이제 합병 조약을 강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을사조약 체결과 고정의 강제 퇴위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황제를 그리고 군주를 일본이 자신이 멋대로 어떻게 퇴위를 시키나요? 이것이 아마 무력으로 강제로 대한제국을 삼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법 조약으로 무효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이 내용은 뭐 앞전에 또 이런 말한테 뭐 읽어드렸지만
대한제국 황제의 고정이 끝까지 이를 준비하지 않고 서면과 옥새 날인 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한일 병합 조약 자체가 이게 무효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외놈들이 강제로 이제 한반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무력으로 강제 합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좀 약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강제 점령이 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를 여기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된 경우지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영역 안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중국으로 건너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게 된 경우가 이제 되죠. 자,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919년 3월 1일은 3.1 운동과 기미 독립선언의 선언이 있던 날이다. 자, 이때 대한민국이 탄생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한민국 이때 이제 탄생은 됐지만, 일본이 여기 한반도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 외부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외놈들, 뭐 다시 말하면 뭐 일본이라고 하죠.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게 1945년도이지요. 1945년도 일본 놈들이 이제 미국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가 해방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무력으로 한반도를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미국에 의해가 일본이 이제 폐화하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 땅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 7년인가 8년 후에 임시정부가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의 1948년 제헌헌법에 이런 이제 건국으로 인정해가지고 계속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은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1948년에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이제 건설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일본이 한반도 점령이 불법인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고종 독살설이라고 하는데요. 고종 독살설은 대한제국 고종이 1919년 1월 20일 사망한 원인이 일제의 사주로 인한 독살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 참석과 함께 후일 1.8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에 영향을 준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고종은 1월 20일 아침 6시에 덕수궁에서 사망했는데 내일을 떠는 심장마비가 이제 사인이라는 자연사설이 있는 반면 그날 아침 한약, 식혜 등 커피 등을 마신 뒤 이들 음료에 들어있는 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다. 고종의 시신을 염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이 사후 1일밖에 안 되었을 때 심하게 이제 부풀어져 있었고 이가 이미 다 빠져있는 등 부패가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독극물을 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무관 출신인 한진창은 고종이 독살되었다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한진창은 자신의 누나 한진숙의 시조카 윤치호에게 고종이 독살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전했다. 이 고종 독살설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저희 가족하고 저도 이 염을 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후 1, 2일 또 안 됐는데 뭐 부패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가 이제 다 빠졌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저희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염을 하는 거 직접 이제 봤지만 이렇게 1, 2일 만에 이가 이거 빠지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이게 독살설이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이 한반도 대한제국을 좀 무력으로 강제 점령을 하면서 한 나라의 군주인 고종 황제마저도 이제 독살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가 외부인이 자신의 식구 가족을 독살로 죽인데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을미사변에 이 명성황후가 또 시해됐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암살 사건. 자, 이건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그런데 이 명성황후의 이 사파를 보면 이 서양인처럼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명성황후의 시에는 일본 동양 재팬이 관여되어 있고 서양 동양 재팬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이 잡지를 보면은 이렇게 명성황후 시해가 서양인처럼 이제 그려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확대 사진을 보면 장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일본도가 이제 확실하죠. 그런데 이 생김을 보면은 생김을 보면은 서양인처럼 이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성황후 시해는 분명히 서양이 가담을 했다. 이제 그런 은유적인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그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양 재판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관련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성황후 시해 되기 전에 미국 측에서 오버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오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미리 명성황후가 아마 일본에 의해 시해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도 내포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명성황후의 시해는 동양 일본 놈들하고 서양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재팬, 서양 재팬이 같이 합세해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그래서 이런 사파들이 서양인처럼 이제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인이 한반도 대한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고종 독살에다 명성황후 시해까지 이런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이것을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이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그래 따지면 이것을 다 인정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김문수 이 양반은 자신의 가족을 그 이웃집에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럼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인정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나요? 이 양반은 머릿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얼토 당토 되지도 않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당시에 그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일본 국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우리 국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이 한반도 땅이 일본한테 강제 점령이 됐다는 게 이걸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가 탄생이 1919년이었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탄생이 됐다면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설명이 됐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법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국적과 관련해서 그 법적 근거는 국적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국적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1948년 5월에 최초의 네. 이제 국적법의 전신에 해당되는 법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1948년 12월에 국적법이 비로소 처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적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일제시대는 그 국적법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굳이 국적이 뭐냐고 물으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자, 대한제국이 국제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한일 병합조약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자, 경술 국지조약의 일제 병탄조약이라고 하는데, 널정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널 광화조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 측 정권위원회의 결의 표명으로 일본국 정권위원은 일본국이 장래 한국에 있어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동국의 주권을 침략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합의한 뒤 이를 집행한 것을 여기에 서명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늘 강화조약에 이런 협약을 맺었다. 국제법상으로 한번 벌써 협약을 맺었다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에 이 늘 강화조약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끝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한반도 점령은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점령이라고 하고 한일 병합 조약이 무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일제 시대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예, 총리를 모시고 일하시잖아요. 그 점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외교적으로는 한일회담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다. 네. 이미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교적으로 이제 그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이미 무효다고 되었지만 우리 호적을 가서 보면요. 뭐 우리 박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네.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고향의 호적을 가서 저적부나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말로 일본의 연호 뭐 명치부터 네. 시작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이제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시정부가 1919년에 상해에서 이렇게 탄생이 됐잖아요. 그럼 무력으로 이 한반도에 강력한 뭐 총이나 대포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데 임시정부 힘도 없는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는 일본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 해방에서 이제 무효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해방이 무효면은 일본이 여기 한반도에 강제 점령을 했다는 게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일본이 이 한반도 이 다스린 걸 이게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조의 이제 국적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상해 임시정부가 즉 대한민국이 1919년도에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 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이 이 한반도 점령을 했다고 그러면 이 한반도 땅이 이게 그러면 일본 땅인가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땅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선조가 계속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땅이 됩니까? 고작 수만 년에 36년 이 짧고도 짧은 몇 년밖에 안 되는 이 시기에 이 한반도 땅이 일본에 점령이 됐다고 그러면 이 한반도 땅이 일본 땅이에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일본의 국적이라 하면 일본 내지인,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선인과 대만인 다 일본 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일본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다른 학자분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본 국적으로 창씨개명 사람도 있고 창씨개명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때 일본에서는 우리 한반도 우리 선조님들은 일본인을 인정한 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역사학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의 이제 커멘트 사이트로 여러분들 동영상을 시청해 보라고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며칠 전에 있었죠. 그것을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순정실록 1910년도 일본 명치 대일본 천황조서를 내리다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앞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식량 제318호 한국에 이제 국호를 걷죠. 지금부터 조선이 칭한다. 이렇게 1910년도에 일본 측에서 이 작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한제국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었는 게 아니라 조선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기록이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 일본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자, 이 내용은 일본 측에서 이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제국을 불법으로 무력으로 강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무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탄생이 1919년도 아닙니까? 이 법통을 따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합을 조약을 맺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 1910년 8월 29일에 이제 일본 천황의 조칙이 연달아 발표돼요. 첫째가 병합에 관한 조칙이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운 조칙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아주 짧아요. 짧아요.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이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합을 하면서 한국인은 일본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이 안 됐다고 하는 징표들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국적법이에요. 예. 일본 국적법은 1899년에 처음 제정돼요. 그리고 이 국적법의 내용은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 호적에 등재된 자가 일본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조선에서 출생해서 조선 호적에 등재된 자는 일본 국민이 될 수가 없죠. 일본 국적법상. 네. 그러다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 일본 국적법이 개정돼요. 이때 개정의 요지는 귀화 문제였어요. 귀화. 네,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네.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 관계 당국의 심사를 거쳐서 귀화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문제는 조선인에겐 적용이 안 돼요. 자, 1919년 3.1운동이 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창씨개명 이런 것들이 전부 네. 1940년대 시행이 되는데 아주 극단적인 친일분자, 친일민족 반역자들이 예. 이제 일본에 청원한 게 뭐냐면 조선인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창씨개명 청원을 해요. 허용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대등하게 보지 않는 거군요.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을 가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식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땅에서 뭐 그 전부터 이제 1876년에 개항이 됐으니까 일본에 건너간 사람 많잖아요. 예. 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일본에 이래저래 뭐 노동하러 갔던 고학생으로 갔던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조선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위치가 되는 거죠.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그런 위치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국적법상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좀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네, 조선인은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판도 내에 일본 천황의 신민이지만 일본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지위였어요. 한 차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였어요. 예. 만주사변이 나고 이제 괴뢰 만주국이라고 보통 부르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제 허수아비 국가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도 또 이제 국적법 개정 문제가 논의가 돼요. 만주에 있는 일본인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국 반식민지 국가인데 형식상의 독립국가이면서 사실상 일본의 이제 식민지 국가인데 만주에 있는 일본인이 만주 국민이 되어야 하느냐, 일본 국민인가. 이제 이런 것들. 만주국이 일본 관동군이 사실상 지배하는데 거기 일본인이 만주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일본인의 만주국 취득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 결정한 원칙은 이중국적으로 한다. 아, 이때는 또 이중국적으로 네. 허용하는 일본인은 거군요? 일본인이 동시에 만주국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조선인은 또 그것도 안 돼요. 아, 여기에 또 조선인은 네, 해당이 안 돼요. 만주에 되고. 있는 조선인이 중국 국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주국적이 되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으로 귀한 한국인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재형 선생이라고 메린바 최빼츠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분인데 러시아 군 장교에서 예. 그 러시아 국적으로 있으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직접 좀 참여했던 그런 분이 결국 일본에게 이제 살해당하죠. 근데 중국에나 외국에 있는 이제 외국 땅에 있는 조선인이 예. 그 나라로 귀화를 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누가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포할 수 없고 자기네 법정에서 처벌할 수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화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인에게는 외국에 거주해도 외국 국적으로 귀화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와, 그럼 뭐 손발을 다 잘라놓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국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1930년대 말부터 이제 한국 시민화 정책을 하면서 한국 시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창씨개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래도 안 줘요 국적을. 일본 국적을 안 줍니다.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가슴에 일장기를 예. 차고 나갔다고 일본 국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선인은 1932년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요. 중일전쟁 이후에. 그때 가서 조금씩 이제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국제 기준으로 이 국적을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국적법을 적용해버리면 조선인을 일본 국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선인에게 이른바 국가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좀 권리와 의무를 네. 규정해야 돼요. 같은 국민인데 같은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기가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주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에는 예컨대 필요할 때에는 일본 국민으로 쓰고 보통 때에는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국민 또는 2등 국민 정도로 대우하는 이런 정책을 일제강점기 말기까지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예컨대 이제 참정권도 없고 일본인들은 이제 선거권이 있는데 예. 조선인들에게는 선거권이 없고요. 일본인들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조선 내에서는 의무교육도 없어요. 모든 이제 법적 제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국민 그러면은 하나의 법에 일원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1910년 바로 이런 조선의 국호를 없이 이거 국호를 거쳐 한국의 국호를 거쳐 일본으로 조선으로 함 이 조치에 따라서 조선은 사실상의 이제 별도 국가. 이제 2등 국가 하고 3등 국가 노예 국가 예.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본에서 법이 제정되면 또 이제 이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조선총독 부령 그래서 조선총독 명의로 별도로 제정해서 조선에게만 적용을 시켜 조선인들에게만 적용해요. 대표적인 것이 또 어떤 거는 일본에서 시행되지 않는데 조선에서만 시행되는 법이 있고 뭘까 예를 들면 안 좋은 거겠죠 주로 그렇죠 조선 태형령 같은 게 그런 거예요 1911년에 과료 또는 이제 구류 정도의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이 즉결 처분할 수 있다 즉결 처분하고 그것은 이제 구류나 아니면 벌금 이런 벌금을 못 낼 경우 또는 구류하기에 시설이 멀리 있거나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매 가죽채찍 맞는 걸로 예. 대신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죽채찍에 납을 매달아놔서 그리고 뭐 하루에 10대 이상 때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태 30대를 선고받으면 사흘 연속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박은식 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예. 악질이었는지 3.1운동 이후에 이제 헌병의 직결 처분으로 태형에 처해진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고 이건 직결 처분이기 때문에 예. 예컨대 유관순 의사,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되죠. 근데 재판도 못 받고 그냥 일본 헌병의 가죽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기록도 없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수천 명에 달한다라고 이제 기록해 놨는데 뭐 본인이 직접 봤다기보다는 당시 돌아다니던 얘기들을 수합한 거겠죠. 실제로 뭐 이게 한둘이 아니었고 게다가 이게 이제 무슨 정말 독립운동만 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일본 헌병이 어떤 처녀한테 눈독을 들였다. 말을 안 듣죠 당연히. 그럼 이제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뭐 생트집을 잡아서 태형에 처한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항소를 한다거나 이런 사법 체계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그게 거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헌정 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런 조선 태형령 같은 거를 이제 제정해놓고 맨 뒤에다가 단 이 법은 조선인의 하나여 시행함. 이런 걸 단서로 달아요. 예. 그런 법이 있고요. 뭐 조선 회사령 같은 경우도 조선에서만 시행되는 법이고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만 일본은 없죠 그런 법이. 근데 예. 일본에 있는 법이 조선에 시행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국적법 같은 거였죠. 일본인들은 국적법의 대상이 되는데 의무교육법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비국민 취급을 한 거죠. 첫째 이제 징표는 국적법이고 이렇게 국적법과 예. 법체계고 두 번째 화폐예요. 한 나라면 같은 화폐를 써야 되잖아요. 예. 일본은 일본은행권을 썼어요. 그 조선은 따로 일본은행권을 담보로 해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해서 썼어요. 화폐가 달랐어요. 어떻게 이게 같은 국민 사이에서 이런 일이 나오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독도에서는 우리나라 핸드폰이 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처럼 화폐가 이제 하나의 국가의 권역이에요. 국가의 권역인데 일본은행권은 이제 조선에서 쓸라면 쓸 수 있었지만 조선 내에서는 조선은행권을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었던 거죠. 화폐, 법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른바 그 당시엔 조선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선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화폐 교환 비율도 우리나라에 그 불리하게끔 막 설정돼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 이제 1920년대에 근본이제를 폐지할 때까지는 일본 화폐는 근본이 이제 근본이제로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을 확보한 만큼 화폐를 네네. 발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은행권은 금이 아니라 일본 화폐를 가지고 기준으로 있는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약간 친일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거랑 뭐 친일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조선인을 이제 일본과 완전히 통합하지 않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화폐 가치가 더 불안정하죠. 예. 일본은행권보다 조선은행권은 그렇죠.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 위기가 나면 조선이 먼저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 뭐 제국주의가 경제 위기를 식민지에 전가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의도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제강점 말기가 되면 이제 이 문제가 친일파들에게는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가 돼요. 친일하자 친일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친일하자고 아 근데 당장 일본은 이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대접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편입시킬 생각이 없는 거죠. 편입시키려면 뭐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집단 노예처럼 부리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창씨개명 허용하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이제 일본인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국어 상용 일본말 쓰고 그럼 누가 알겠느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상 언어를 일본말로 하면 차별 없어지지 않겠느냐. 예. 근데도 호적제도는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지인이라고 그러죠. 또는 반도인이라고 해서 호적 자체가 이미 이제 이거 행정구역 명칭이 다르죠. 예. 일본은 아무리 무식해도 알아요. 일본은 도도부현이에요. 도쿄도, 교토도, 그 다음에 무슨 뭐 섬도 자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오사카부,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미야자와현,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은 이제 도가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 도, 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호적만 보면은 아, 그 글자만 보면 조선인지 아닌지 이 사람 호적이 반도인지 자기들은 이제 내지라고 그러고 일본 열도는 내지라고 그러고 이제 대만과 조선 그리고 만주 이런 쪽은 외지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이 이제 새로 확보한 영토니까 그 외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조선인들에게는 마치 그 일본인이 된 듯한 착각을 심어주면서 실제로는 끝까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이제 흡수통합하려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을 취했던 거죠. 그래야 이제 군대 끌고 갈 수가 있고 징용할 수 있고 징용도 징용이지만 징병이 목표였어요. 징병. 예.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편하실 대로 뭐 오늘 이야기가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요. 예. 일본의 이제 전쟁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나서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네.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일본이 가장 좀 절박했던 문제가 군 병력이에요. 만 200만 명 넘게 이제 군인으로 끌고 갔는데 그러니까
젊고 좀 건강한 사람은 다 군대를 끌고 간 거죠. 다 군대를 끌고 왔는데도 다 계속 죽으니까 군인이 부족해요. 결국은 식민지 청년들을 군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청장년이 군대로 가면 그 빈자리를 조선인 남성 노동력으로 메꾸다가 그것도 부족해지니까 조선인 여성들까지 근로정신대로 끌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니까 그나마 이제 병력이 더 부족한 거예요. 어죽했으면 가미까지라고 해가지고 자살특공대까지 만들어서 막 죽였겠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했던 거죠.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한국인들이 당시 이제 우리 조선인이라고 부릅시다. 일단 편의상 그 당시 그렇게 불렀으니까 일본 군대 가서 총을 독립군을 향해서 쏜 그 백선엽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본인에게 또 총을 겨눌 뒤에서 일본군을 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못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진짜 전쟁 끝나면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계속 속인 거예요. 회유. 그 회유가 국어 상용하고 자기들 딴에는 그다음에 창씨개명 예.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말을 쓰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어떻게 알고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휘관은 다 알죠. 이 출생지가 충청도인지 네네. 아니면 뭐 저쪽에 뭐 가나가와현인지 이게 다 표시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군대 문화가 나와요. 일본 군대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독립군 부대에 구타가 있었겠어요? 독립군 부대의 구타는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정식 군대가 아니잖아요. 네. 막 그 상관이 심하게 때리고 혹독하게 다루면 나가버리지 누가 예. 계속 있겠어요. 독립군인데. 근데 일본군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아. 조선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매로. 완전히 이제 좀 정신적인 좀 뭐랄까요 노예 상태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혹독한 구타. 이건 뭐 그 당시에 일본 군대 끌려갔다 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록이에요. 혹독한 구타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항할 능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뭐 장준하 선생이라든가 김준하 선생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분이 일본 군대에 끌려갔다가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영해서 광복군에 가담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까지도 조선인은 일본 국적에 정확히 편입이 안 됐어요. 그게 편입이 됐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되고 나서 제1동포 일본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땅에 살고 있는데 예. 조선인이 일본인이 돼 있어야죠.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면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든 북한 국적을 갖든 선택할 수 있게 해놓고 아니면 그 둘 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럼 일본 국적으로 편입시켜주느냐? 아니요. 조선적이라고 해서 무국적 선태로 이렇게 이름만 남겨두고 매년 지장을 찍게 하고 지문 채취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1동포들도 원하면 일본으로 귀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개선이 됐던 거죠. 이건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자국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조선인의 충성은 필요한데 조선인을 국민으로 만들어줄 생각은 없었던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배해 왔던 거죠. 그러면 김현석 관장의 이 발언은 무지에서 나온 건가요? 그냥 본인의 신념을 그렇게 그냥 무식해서 나온 거죠. 그냥 무식해서 나온 거고 예, 무식해서 나온 아니면 거죠. 본인이 일본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그리고 이제 그건 무식한다 보니까 예. 아마도 그랬겠지. 손기정이 일장기 들고 그 가슴에 달고 뛰었으니까 일본 이제 국적을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여권이 있었어요. 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이니까 귀국에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에 네네. 귀국에 가서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이에요. 여권 제도가 있었는데 1930년대 말까지도 실제로 조선인의 수만 명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매년. 뭐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망명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수만 명이 외국에 나가는데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여권 발행 건수가 나와요. 연간 50건도 안 돼요. 여권도 안 가지고 나가요. 누가 일본 국민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터무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좀 안타까워요. 당연하지 뭐 그 식민지였는데 우리 일본 국적과 조선이 일본 국적 아니냐.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베트남인들이 프랑스인이었겠어요?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아니죠. 프랑스 국적을 주지도 않아요. 예. 다 그렇게 자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식민지인들을 분열시키는 것. 그게 식민지 통치 방식. 기본 방침이고 식민지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도 권리는 주지 않는 것. 그것도 식민지 통치의 방식이에요. 식민지는 이렇게 좀 악랄한 좀 통치 방식이거든요. 대단히 교활한 통치 방식이고. 근데 마치 사실 뉴라이트 계열은 꽤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 제국주의 아시아 국가 식민지와는 달리 그래서 좋은 거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야, 그것마저도 미화를 시키려고. 달리 예. 한국을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처럼 확실한 일본으로 바꾸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의 바람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좋은가요? 아, 당연히 그건 아니죠. 하면 좋아서 한국 예. 민족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국가를 뭐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좋은 거냐고 묻는 거예요. 좋지 않죠. 왜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에 좀 매몰된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이 유감스러운 날이에요. 일본인이 될 수 있었는데 될 기회였는데 진짜 일본인이 될 기회였는데 일본은 설사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일본인 일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면 이제 1930년대쯤 되면 일본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성천도론이 나와요. 경성천도론이 일본이 바닷속 섬나라로서 도쿄가 섬에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수도를 서울로 옮기자. 한반도에 서울로 아예 옮기고 일본인들을 100만 명 정도 한반도로 이주시키자. 더 이주시키자. 일본인 100만 명이 한반도로 이주하려면 한반도 내에 있는 조선인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나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주로 또 이주시키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을 비우고 그 자리를 일본인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일본 내에서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은 지금의 오키나와인이나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처럼 일본 민족의 하등민족, 예. 일본의 하등민족으로 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일본인들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하등민족 편제에 대한 이제 전망을 이 사람들은 마치 진짜 일본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참 유감스럽고 좀 답답한 것은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괜히 독립했다. 그냥 우리가 하등민족이라도 그냥 하등민족이라도 일본인으로 돼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전쟁 공포 없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 공동체에 대한 뭐랄까요 연민, 책임감, 자부심 이런 게 예. 완전히 없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이제 좀 뭐랄까요 잘 산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대단히 동물적인 기생하면 된다. 동물적인 좀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 참 오늘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 고종이 언제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1919년도 1월 21일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 날짜를 보세요. 1919년도로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9년도 4월 11일로 돼 있어요.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1919년도 1월 달에 독살 당하거나 한 다음에 3개월 후에 1919년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 따지면
일본 쪽에서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에 칭한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종이 1919년도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1910년도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무력으로 강제 합방한 내용이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 예. 예,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네. 이제 우리 이 양반이 역사적 사실을 말한대요. 중요한 팩트는 다 빠뜨려버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외도회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총리님이나 이제 이런 외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일 협약 바로 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과거의 식민지였던 거 이거는 이미 무효다 이렇게 하고 간 거죠. 그러나 네. 지금 뒤에 뭐 65년 돼가지고 한 것을 조작한 것 때문에 1910년부터 다 그게 없었던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의 국적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송기정 선수 같은 분도 우리 선배들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선수인데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냐. 네. 그것은 우리 국적 태극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걸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죠.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강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제법상 무효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일본이 대한제국을 불법적으로 무력으로 강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19년도 임시정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제 건국되는데 현재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그 법통을 따른다 그런 이야기지 과거에 일본이 한반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왜 자꾸 팩트를 자꾸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까? 송기정이 베를린 그 마라톤을 뛸 때 일본의 우길기를 그 달았다고 그것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왜 자꾸 송기정을 자꾸 언급합니까? 예전에 제가 들은 그 송기정의 기자 내용을 보니까 그때 일장기를 뛴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속으로는 자신은 그 조선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김문수 이 양반이 말하는 논리는 이게 초등학생 이렇게 지능 수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그 예전에 알고 있는 몇 가지 항목들만 그것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전형화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의 그 후보자 지명과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네. 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서 김문수 후보자 같은 극우 인사만 남았다. 이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대통령하고 일하는 것이 뭐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분은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네. 지나치게 북한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바로 바로 잡아준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뭐. 자, 이 양반 말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북한하고 아주 가까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문재인이 북한하고 가까운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그 일본하고 이렇게 친하고 가깝게 지는 거 그건 좋은 일입니까? 현재는 북한하고 우리가 적이죠. 그러나 북한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땅이 일본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북한은 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일본은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한다면 이 김문수 의양반의 머릿속은 마침판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답변 내용에서 정확히 이제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 김문수 이 양반을 이제 불러준 게 아주 영광스럽다 이제 그렇게 현재 답변하는 내용이 됩니다.
뭐 도와드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보다 뭐다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 생각을 딱지를 붙여가지고 극우다 극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극 붙일 때는 폭력이 수반될 때를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뭐 저는 그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장관님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김문수는 네.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김문수는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자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과거에는 제가 대한민국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을 엄청 싫어했는데 윤석열이 고용 노동부 장관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계속 우리 손자들은 일본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대한민국은 엄청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또 바뀌었죠. 아니, 사상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나요? 그전에는 대한민국을 이제 엄청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건국일도 1919년으로 보지 않고 여기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탄생했을 때 이때 대한민국 건국일로 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 양반이 대한민국 억수로 싫어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이렇게 시켜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아주 훌륭한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자, 의의가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입니다. 예. 그, 어제 그 2심 선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장관님도 유죄를 받으셨던데. 네. 이게 저, 이게 언제 일입니까? 코로나 때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교회에 갔는데 네.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심은 무죄가 됐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2심에서 이게 1심을 뒤집고 벌금을 250만 원 제가 받았는데 상고심을 해서 네. 대부분에서 다시 다툴 겁니다. 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네. 그때 방역 당국에서 권하는 걸 다 지켰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아라. 예배를 네. 보더라도 마스크를 쓰라. 그다음에 손 소독을 해라. 뭐 이런 거 밥을 먹지 마라.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 예방접종도 다 하고요. 5번 이상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지킬 거 다 지킨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양반이 이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뭐 지킬 걸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지킬 것 다 지켰는데 어떻게 250만 원이라는 그 벌금형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김문수 장관 간염병 예방법 위반 벌금형 선고 이렇게 나와 있죠. 2심 재판부 원심 무죄 판결 뒤집고 벌금 250만 원. 앞전에 그 기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제 벌금을 맞았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년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전에 김문수 그 양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자신은 백신도 뭐 다 맞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마스크도 뭐 착용을 했다 하고 그리고 거리도 잘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양반이 또 번지를 왜곡을 하는데요. 이 벌금 250만 원 맞은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걸 어기고 집회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벌금 250만 원 맞은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 양반이 이제 벌금 이제 250만을 맞았는데 이것을 자신이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뭐 재심한다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또 이런 내용이 있죠. 1심 재판부 2022년 10월에 현장 예배가 가지는 종교적 의미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며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집회금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저는 무죄로 이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본지 2024년 8월 21일 사면에 보면 법치 강조하던 김문수 감염법 예방법 위반 재판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감염법 예방인데 이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김민수 이 양반이 그것만 또 어긴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 장관이 감염병 예방법에 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2월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했다가 지난해 2월 감염병 예방법에 위한 혐의로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또 다른 또 내용이 또 하나 또 걸려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는 300만원 또 벌금을 받았대요. 이 양반이 이제 상습으로 자꾸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본질은 집회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형이 250만원이 나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고 네. 그때 방역 당국에서 권하는 걸 다 지켰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아라. 예배를 네. 보더라도 마스크를 쓰라. 그다음에 손 소독을 해라. 뭐 이런 거 밥을 먹지 마라.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 예방 접종도 다 하고요. 5번 이상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지킬 거 다 지킨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킬 걸 다 지켰다고 하죠. 그런데 이 팩트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본질을 왜곡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형이 나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뭐 거리를 두고 그리고 백신을 맞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현재 이 채널은 KBS 1라디오인데요. 이 MC라는 이 양반이 별로 그 타치를 안 하고 있네요. 이 MC라는 이 양반이 이 본질을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전에 그 집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본질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시법 이제 위반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MC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회를 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김문수에 대해서 한 3편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김문수 이 노동부 장관이 이제 머리가 지정신인 사람입니까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기존의 지정신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안으려고 하니까 이런 김문수 이게 정신 빠진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윤석열 정권과 이제 같이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건국일이 1919년인데 그것을 부정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양반은 일본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이 양반은 쪽발이 후손이고 매국노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세금을 왜 이런 쪽발이 개새끼들이 월급을 타먹고 저의 세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그런데 사용되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는 세금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운영에 사용되라고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생각과 이제 동의가 이제 같으신가요? 자, 아니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